장덕리 바닷가의 일몰입니다. 다른 데 석양 안 보고 장덕리 바울산미 농원에서 석양 구경은 실컷 합니다. 요게 일몰입니다. 바닷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고추, 모종 다 심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우스에 100개 넘게 심는데요. 제가 400개 중에 하우스에다가 심는 거는 여기 고랑에다가 이렇게 스프링쿨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물만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고개에서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를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물주기는 참 편합니다. 수도꼭지만 열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 심었습니다. 고추 심기 엄청 쉬워요. 내가 고추 하기 딱 400개 심으면은 심도 안 들고 딱 적당하답니다. 그러면은 나 먹을 고춧가루는 충분히 합니다. 여기를 간격을 많이 띄워줬어요. 한 60cm 정도로다가 간격은 띄워줬고요. 이렇게 딸때 좋으라고요. 이것도 딸 때도 슬슬슬슬 따면 심도 안 들고 그렇답니다. 영상 찍고 이렇게 고추모종 심는 법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짱! 요즘은 참 편하게 나옵니다. 도구도 다잘 나오고요. 호스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틀어놓으면 되는 거고요. 고추모종은 엄청도 좋으네요. 이렇게 실튼실튼실해답니다. 우리 바우세미 농원의 고추랍니다. 고추 심기. 제가 영상 찍었습니다. 좋죠? 고추모종 엄청. 이게 잘병안 날고 무공해로 키우면 좋은데 요즘 무공해가 별로 약안 주면 다 죽어요. 탄저병 나오고 걸리고 그럽니다. 내가 고춧가루는 내가 심어서 직접 빻아서 말려서 빻아서 해먹는 거랍니다. 찰컥 인증샷 찍으며 우리 고추모종입니다.